삐아한테 어땠어요? 뭐 말 들었어요? 저는 사실 그 비슷했어요. 이 친구랑? 네. 아,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? 예, 좀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형들 주먹보다 아팠어요, 어머니가. 아, 그래가지고. 엄마 주먹이. 네. 그래서 주먹이. 엄마가 원투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. 그때부터 이제. 예. 그때부터. 어떠셨어요? 되게 많이 잘 들었을 것 같은데. 저는 싸운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엄마랑? 네, 뭐 10시까지 들어와라면 잘 들어가고.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아. 해운대 이제 여름에 놀러 친구들끼리 여름에 해운대 아하. 갔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 영화야 니 어디고 이러시길래 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갈라고 이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라 이랬는데 어머니 뒤에가 뒤를 돌아봐라 이랬는데 어머니 뒤에가 뒤를 돌아봐라 조이는 어땠어요? 조이는 네, 어땠어요?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는 되게 방목형이라고 하죠. 아, 그래서 딱히 중2병을 뭐? 고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엄마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솔직하게 얘기 좀 들어주는 네. 엄마 술 먹고 있어? 약간. 네. 아, 그건 아니야. 예. 조이 알았어요. 곧 끊을 거야 담배는. 그렇죠. 네.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설치할 수 있다.